제3의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시 하나 되는 한자리,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합창단의 무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합창단은 바로 보문정사의 해종 합창단입니다. 서근영 지휘, 정미영의 반주로 함께하고 있는 보문정사 해종합창단은 보문정사의 신심 깊은 불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창단된 보문정사 해종합창단입니다. 창단 초기에만 해도 지역교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1988년에 해종합창단이 창단됐으니까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찰 내에 각 제일과 행사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제 참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연습도 더 활발하게 하고 모임을 갖고 활동 영역을 점차 더 넓혀 나가려고 한다는 포부를 밝혀주시기도 했는데요. 보문정사 해조합창단에 오늘 함께할 두 곡은 아침 서고, 곽영석 작사 서근영 작곡의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서근영이 편곡한 양희 씨의 노래 꽃병입니다. 아침 서곡과 꽃병 두 곡입니다. 보문정사 해종합창단 지휘에는 서근영님, 반주에는 정명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한 보금전사 해적합창단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